내일 모레 토요일 날 네. 공연 여기 행사 있어요. 어디서? 저기 저, 절인데? 보기 많아가지고. 야, 절에서 행사해. 무슨 절이 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뭐, 절 뭐? 어? 절이라고요? 아니 절 아닌가? 아 잠시만요. 절? 행사비 여기. 아 절이 아니구나. 예. 해수욕장 누가? 아 영일 때. 예 영일 때. 예 예. 영일 때 누가? 예, 아까 왔던 데구나. 아, 해수욕장. 예. 아 불교 방송에서 하는 거를. 아 그 절인 줄 알았네. 시시한 눈 오세요. 예. 처음에 다니는데 되게 신기했겠어요? 따님은 포항공대로 간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선입견상으로는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그랬었죠. 여학생이 공대를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우리 딸 둘하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딸이, 적은 딸은 서울에 있고 지금 큰 딸이고 이제 그 밑에 아들이고 이 딸 둘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아, 그럼 아드님 못하셨다며? 못한 건 아닌데. 딸 둘이 잘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잘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저 엄하게 시켰습니까? 공부를? 아니요. 아, 그래요? 알아서 좀 알아서 안 아니면 뭐 되게 학교 갈 때 좀 장학금 좀 많이 받았습니까? 네, 잘했어요. 장학금 좀 많이 받고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우리 저 하영이가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 왜? 왜요? 엄마가 너무 잘해. 공부 잘하니까. 유진아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잘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도 요 후달리고 있잖아.